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분이 나오시죠? 네,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백주, 빠이주 그 지난주에 저희가 네? 예, 드렸죠. 아, 저 남편분하고 맛있게 드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예, 제가 중국쇠를 좀 좋아하는데 그 연태고량주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태보다는 그 양화대가 훨씬 그레이드가 높죠. 중국 8대 명주인데 향이 되게 좋고 예, 뒷끝도 없고. 예, 뒷끝 없고. 특히 저는 그거 먹을 때는 항상 양장피랑 먹습니다. 아, 저는 아주 잘 탕수육하고 먹었습니다. 늘 두고 먹다가 좀 떨어졌는데 하여튼. 하여튼 아침부터 이러시기입니까 두 분? 아니 근데 왜 우리 저 우리 전승지 연말 오면 술 얘기를 하는지 몰라. 사실 그렇게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승지 형은.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아, 저는 이제 회식을 한두 번 같이 해봤거든. 네. 네 그런데 에, 많이 드시질 않는데 아주 분위기를 잘 이렇게. 제가 원래 회식이나 뭐 노래방 별로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요새 노래방도 좀 가고 싶더라고요. 노래방에서 최애 장곡이 뭐죠?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탬버린. 아 탬버린. 엄정화 쪽.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오늘 어, 먼저 일간 동향 뭐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어, 일단 뭐 금리가 시장을 주도한 뭐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편안하게 연초를 시작했으면 좋으련만 뭐 지난주에는 블루웨이브에다가 뭐 난데없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시장 분위기가 일단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 사실 10년물 금리가 이미 작년 지난주에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네. 한 2bp 정도 올랐고요. 뭐 주가는 주간으로 조금 빠졌고 달러 지수도 뭐 0.1% 가량 올랐고요. 원자재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금은 뭐 조금 올랐고 유가는 2.6% 상승을 그러니까 했고 금리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다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는 예, 어쨌든 맞습니다. 약간 들어서는, 무뎌지고 있는 상황. 예,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구리값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어, 지난주 뭐 그 애틀랜타 그 보스틱 총재랑 그다음에 카플란 델러스였는 총재가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난데없이 네, 하면서 난데없이 예, 좀 시장 분위기를 어그러뜨렸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뭐 와와와와 그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 야, 야, 걔네들이 얘기했다고 막 우리가 갑자기 하니? 뭐 예, 이런 맞습니다. 류의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아, 그 말을 했고 두 번째로 만약 출구를 하게 되면 아주 먼저 전 세계에 네.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는 아직 그 고용과 물가 모든 측면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 이런 이제 발언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주가가 이제 금리가 어제 또 올랐거든요. 이제 바이든 예. 그 당선자가 뭐 2조, 1.9조 달러 부양책 얘기한다 그러면서 예. 이제 막 금리는 올랐고 주가는 조금 빠졌고 유가는 올랐고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WTI가 심상치 않네요. 예, 계속 오르네요. 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에너지 섹터 올랐고 금리 오르니까
이제 금융 섹터가 주간 뭐 일간 모두 상승을 했고요. 다른 섹터들은 아무래도 뭐 좀 위험 선호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된 데다가 또 코로나가 한참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경기 민감주 뭐 다 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예. 주식별로 보시면은 이제 일단 주간으로 엑스모빌이 계속 뭐 유가 상승 반영하면서 계속 좋더라고요. 좋은 상황이고 페이스북은 이제 그 트럼프 그 대통령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그러네요. 했고 예. 이번 주는 뭐 전반적으로 혼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장에서도 오르는 주식이 뭐가 네. 있을까 한번 예. 찾아보다가 인텔이 한 15% 정도 주간으로 지난주 말 대비 상승을 여기 차트에는 없습니다. 뭐 CEO 교체 때문에 예, 그랬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GM이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기술 책임자로 CEO를 교체하면서 네. 인텔이 올랐고 예. GM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용 전기 트럭 여기 사업을 진출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예. 2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엑스모빌의 주가 상승률이 아주 돋보이는군요. 주간 단위로 10% 이상. 예, 지난 작년에 못 올랐는데 이제 저평가됐던 주식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승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은 이번 주에 아주 별로 안 좋아졌네요. 네. 테슬라도 마이너스 4%고, 예. 애플도 2.4, 구글도 3.7, 마이크로소프트 3.7, 아마존, 페이스북. 다 안 좋은데 이번 주니까요. 네. 그동안 많이 또 좋았잖아요. 좋을 겁니다. 예.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정프로? 아니 이제 저도 아니 이게 약간씩 조정이 또 있어야 뭔가 이게 들어갈 기회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어요. 외환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 네. 금리 상승 반영하면서 뭐 달러 지수는 많이는 아니고요 0.1% 가량 상승을 했고. 유로 같은 경우는 막 뭐 달러 강세도 있었지만은 라가르드 총재부터 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까지 유로 강세가 부담이 된다 막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BOE 그러니까 네.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율이 별로 생각 없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뭐 신흥 통화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막 헤알은 네. 막 하루에도 3%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원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통화들 중에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혼조세이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재고가 감소를 했고 네. 사우디랑 이라크가 아시아양 가격을 좀 상승 인상하면서 또 뭐 경기 부양 기대도 있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다른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 게 그닥 신경을 안 쓰이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르면 좀 부담은 될 수는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이번 주에 이제 IEA 사무총장이 발언을 한 게 현재 유가 수준에서 미국 내 대부분 셰일 기업들이 생산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 셰일 기업들이 생산 가능하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상이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채굴 하면은 손해 안 본다 이런 예,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서 유가가 너무 오르면 또 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가격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곡물 가격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저 짐 라저스 있잖아요. 라저스. 네, 짐 라저스. 네. 야 그때 야 그 자기 커머디티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저 한국 주식 딱 하나 얘기했는데 그 대한항공이었거든. 다 찍어서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그거 편집해 버릴까 하다가 자기 대한항공 샀다고 막 그런 하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은 이 주가에 비해서도 주가 오른 거에 비하면 너무 아직 덜 올랐다라고 막 그 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짐 라저스 얘기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네. 아직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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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크게 이렇게 귀를 열고 듣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네요. 네. 예. 일단은 이제 뭐 테이퍼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번 주는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건데 네. 옛날에 했던 자료들 다시 좀 꺼내서 보는 이제 네. 그런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계속 봐야 또 이해가 쉽잖아요. 네. 그런 측면 그리고 저는 또 외환시장 측면에서 네.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게 주황색 선이 그 연준의 자산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선이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에 화끈하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 것과는 다르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QE1 하고 막 좀 기다렸다가 QE2 하고 근데 QE1 끝났을 때 막 시장이 엄청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QE2를 또 해주고 이제 QE2로 끝났는데 뭐 시장이 또 막 불안해하니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더 늘리진 않는데 자산의 구성을 단기는 좀 줄이고 장기는 좀 늘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게 네. 예, 그렇게 하는 정책이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금융위기 그 이후에는 연준이 굉장히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 좀 장기간에 천천히 완화적인 정책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건데 네. 어쨌든 좀 가늘게 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그 돈을 안 푸는 건 아닌데 그 돈을 푸는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에 시장이 막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특히 채권 시장 분들은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QE3를 시작을 할 때 연준이 무기한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에 막 넋을 놓고 막 있었는데 13년 5월에 버냉키 의장이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하니 막 채권 금리 거의 두 배 막 이렇게 막 올랐었거든요.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한 거니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특히 금리 시장 사람, 채권 시장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의 신호탄인 건 맞다. 그러니까 순서라는 거죠. 양적 완화 한 다음에 아니, 제로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 한 다음에 테이퍼링 하면 그 다음엔 금리 인상이다. 이게 이제 순서인데. 네 맞고 이제 그때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08년 말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고 네. 14년 1월부터 9월까지 테이퍼링을 했고 그다음에 10월에 이제 국채 매입을 종료를 했거든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 시점부터 미국이 15년 12월 금리 인상 올리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 연준의 점도표나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24년 초가 금리 인상 시점 정도로 일단은 프라이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 과거 사례가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2년 정도 된다고 보면 22년 초쯤에는 테이퍼링을 해야 맞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닐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시장이 일단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그때 처음 언급됐을 때 시장이 발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 엄청 오르고 주가 엄청 빠졌어요. 특히 네. 신흥국 주가가 네, 엄청 빠졌거든요. 네. 며칠 상간에 거의 15%가 빠졌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테이퍼링이 진짜 저 얘기가 되고 시행이 되면 그럴 거냐라는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번에는 내가 자꾸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주의자가 돼서 이게 약간 좀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는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양적 완화라는 것도 처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아,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예, 하는 사람도 처음 해보고 시장도 처음 당해보는 거지. 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불안하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한다 이런 건데 지금은 보면 양쪽 하나도 뭐 옛날부터 다 했던 거고 다 알고 있어 우리 연준이. 그리고 테이퍼링 수도꼭지 잠그는 것도 야 옛날에 니네 발작했지? 알아. 그 얘기를 어제 에이. 사실 제롬 파월이 한 거고 또 시장도 아 옛날에 그러고도 다 뭐 다. 뭐 경계하니까 뭐 연준에서 다시 또 뭐 위로해주고 하던데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니까 테이퍼링의 언급 혹은 테이퍼링이 언젠가 시작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발작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초부터 얘기했다는 것이 좀 거슬려가지고 일단 시장이 놀라기는 네.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사실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어땠었나 보시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면서 네. 이거는 단기채는 조금 줄이고 비중을 장기채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의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서
장기 금리를 사고 장기 채권을 사고 예. 단기 채권을 파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예. 단기 금리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리의 저점이 11년 9월 정도에 기록을 했고 미국 달러 지수의 그 저점도 11년도 부근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 것은 테이퍼링이 시작된 14년 이후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외환 시장 흐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른 감은 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백신이 진짜 예상대로 효과가 있겠느냐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출구를 얘기하기까지는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백신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실업률 진짜 떨어지겠느냐 백신 효과로 네. 인해서 실업률 안 떨어지면 사실 연준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라면 뭔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작년엔 너무나 우리가 편안하게 왔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연준의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신경 써서 뭐 자산을 선택을 할 때 종목을 선택을 할 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2020년은 뭐 연준 멤버들 다 그리고 투자자들 다 그냥 한 방향을 보고 일로 매진한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거품 논란 이것도 사실 다른 얘기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지수가 계속 올랐거든요. 이제 어쨌든 긴축을 가장 제대로 한 것도 미국이었고 네.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잘하는 주식을 잘될 주식을 찾아야 된다. 그렇군요. 미국이 워낙 그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데 잘 따라가는 그런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주식 쪽 담당은 아니지만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될까 보면 정부의 손을 이제 정말 봐야 된다. 사실 요새 전기차 붓기만 하면 막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이해도 되는 게 어쨌든 이제 정부의 돈이 투입될 곳들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막 산업을 부양시키지 않는 나라인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정부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우리가 조금 잘 보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외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숏이 엄청 깊어요. 달러 숏이. 숏. 그러니까 달러 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막 달러 원환율도 막 안 쉬고 막 내려왔거든요. 안 쉬고 내려오고 달러 지수도 사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것들, 백신 효과, 그다음에 뭐 바이든 당선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반영을 해서 네. 좀 시장이 좀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 뭐 이게 뭐 달러 강세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는 그 첫 영업일에 80원을 찍더니 갑자기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누가 사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분들이 해외 주식을 12일까지 17억 달러 정도 사셨더라고요. 작년 한 해 한 달 작년 봤을 때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사신 달이 한 30억 불 정도. 근데 이제 12일까지 17억 불이니까 상당한 규모죠. 네. 이제 상당한 달러 수요를 유발을 하면서 이제 사실 약간 펀더멘털하고 상관없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개인들이 그렇게 샀다고요? 네, 해외 주식. 아, 해외 주식 사느라고 달러 사신 거. 네, 네. 개인분들은 이제 거의 또 환해지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외환 시장에 달러 수요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환전 안 해보셨나 봐. 저요? 네. 저는 뭐 아직 국내 주식도 완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외국까지 손을 뻗칠 여력이 없군요. 잘하셨네요. 최근 들어서는 뭐 안 하는 게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 한 2, 3개월 동안은 우리 한국 주식이 킹왕짱이었죠. 다음은 이제 곡물 가격. 아, 곡물 가격. 에이, 사실 막 제가 소맥 얘기 많이 해가지고 사실 남편이 남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소맥을 제가 한 여름쯤에 추천했나? 그랬더니 막 제가 올랐다고 며칠 전에 어저껜가 얘기했더니 곡물 중에 제일 안 올랐다고 밀가루가 그리고 다른 자 오르긴 올랐는데 잘 안 올랐어요. 대두 옥수수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 이거죠. 다른 자산 비교하면 뭐 사실 하루에도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20%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하시는 분이 비트콘이라고 막 얘기를 비트콘? 하시더라고요. 비트콘? 네. 옥수수 가격. 아, 콘. 비트콘. 비트콘.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옥수 같은 경우는. 아, 장난 아니네. 그 거래 단위가, 이거 뭐. 센트, 킬로... 15달러 정도, 15달러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나 톤 이런 게 아니고. 부셀이? 네. 부셀? 예, 네. 네. 부셀입니다. 부셀이 뭐예요? 부셀? 다, 그, 단위 아닌가요? 그럼 나한테 물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부셀이라는 네. 단위가 또 있군요. 곡물을 따로 측정하는. 네. 아. 아, 부셀당 센트로 하는군요. 달러가 에이, 아니라. 예. 지금 한 15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 옥수수 그 정도로.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곡물 가격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중에 부셀이 어느 정도 극인지 아시는 분 네. 댓글 좀 남겨주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자문단에서도 아마 네. 부셀은 이런 거라니까 이제 곧 들어옵니다. 보세요. 뭐 돼 같은 건 한 대, 두 대 할 때? 그런 돼. 거겠지. 네. 한 말. 한 말. 어? 한 말이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보네. 예, 옛날에 네? 그 떡 같은 거 이렇게 박아 갈 때 야, 저 찹쌀 한 말 해 갖고 이렇게 머리로 아, 우리 뭐 워낙 저서 다 말 단위로는 해본 적이 없어. 한 대 두 대만 해라. 예, 대두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대두가. 예, 대두도 옥수수도 뭐 많이 올랐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대두가 가격 변동폭이 좀 다른 곡물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게 제가 다 한 차트에 그려 가지고 예 네.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좀 비슷한 것 같고 대두는 근데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옥수수랑 많기는 해가지고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뭐 최근 들어서는 그 우리 그 대두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맥이 제일 들어올랐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대략 부셀이 한 28kg쯤 되는 모양이에요. 28kg? 네. 밀 무게를 이제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 영미 이 나라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단위를 국제적인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뭐 킬로그램 이게 미터 이게 다 국제 표준 아닙니까? 자기는 맨날 마일 쓰고 부셀 뭐 온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보시면 온스는 그, 있잖아 금 할 때 온스잖아. 네. 그 권투 있죠 권투. 아, 그 그러브. 그러브. 네. 그것도 8온스냐 뭐 10온스냐 이렇게 네. 돼 있다고. 그게 약간 프로들이 좀 작은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8온스면. 아니, 그렇지. 이제 좀 약간 좀 헤비 펀쳐들은 이제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약간 네. 도톰한 거 쓰고. 아, 그런가요? 그렇지. 네. 요즘에 UFC는 뭐 그런 게 없게 그냥 해 버리니까. 저는 UFC를 잘 보죠. 네. 스트레스를 네. 그걸로 푸십니다. 네. 네. 몰랐습니다. 애들 피척절 나는 거 보면서 아우, 뭐 이렇게. 네.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네. 예, 미국 농무부가 일단은 그 미국과 전 세계 생산량 전망치를 낮추면서 공급 쪽에 조금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뭐 매월 농무부가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러시아가 자국 내 곡물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수출세를 올리자. 수출세? 네, 수출세를 올리자. 좀 자국 내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 수출할 때는 네. 돈 내라. 네. 아. 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기후 이슈가 또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사이트는 처음 들어가 보는데 그 라니냐, 그러니까 라니냐가 네. 그 동태평양의 그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갈 때. 5개월, 0.5도 낮은 상태로 그 5개월 이상 갈 때를 라니냐라고 하는데 보시면 그 지금 보시면 그 1도도 더 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그 남미 미국 쪽 가뭄 나타나고 좀 뭔가 공급 차질을 계속 좀 발생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곡물 가격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분기 정도는 계속 이제 가격이 좀 지지받을 이런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네. 지지받을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뭐 곡물 가격 올라서 이제 뭐 물가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슈들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곡물은 네. 이제 선진국들한테는 사실 크게 가격 자체가 부담은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흥국들한테 부담이 되는 뉴스일 것 같고 핵심은 사실 유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인플레가 나쁜 인플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유가만 폭등하지 않는다면은 뭐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나쁜 인플레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유가를 미국이 좀 조정할 능력이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플레 걱정 좀 하게 좀 해줘라. 이런 분들도 많죠. 네. 우리가 지금 인플레 걱정할 때냐? 이런 입장을 보이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유가가 지금 50불대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쉐일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예를 들면 무슨 곡물 가격과 뭐 원유 혹은 뭐 주가 달러 이런 것들의 뭐 상관관계가 이렇게 대충 정해진 게 좀 있습니까? 뭐가 오르면 뭐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보통은 이제 달러가 약해져야 뭐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오를 거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원자재 계속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네. 정부가 주도해서 막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나 달러 가치하고 상관없이 이게 많이 필요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공급 차질이 아직은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계속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건물 저 모의 투자 어떻게 저 참가 많이들 합니까? 그 체크는 안 해봤지만 체크는 늘 안 하시는군요. 네. 노체크 우리. 예. 근데 목표 수준에 거의 달성이 간다고. 아, 그래요? 담당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29일까지? 29일까지. 하여튼 전 승지 의원님, 하여튼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끝까지 발표 날 때까지는. 아, 네? 좀 부담. 승진이라는 건요 끝까지 트라이 해야 돼요. 다 됐다고 이렇게 방심하고. 아, 2월이라고 그러셨죠? 그럼요. 2월 말. 하여튼 끝까지. 그 체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체크해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그랬죠. 예, 빨리 목표량 달성을 해야 되고요. 자, 알겠습니다. 2월만 기다리는 우리 전승지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